있습니다.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건강한 레시피, 간단하지만 맛있는 레시피, 매일매일 사랑으로 요리하는 행복한 키친, 헬렌의 키친입니다. 오늘도 맛있는 레시피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칼칼하고 맛있는 꽈리고추 무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꽈리고추 무침은 저에게는 추억의 음식이에요. 지금은 세상에 안 계신 시아버님이 정말 좋아하셨던 음식이거든요. 저는 짧은 기간 시부모님과 함께 산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 꽈리고추 무침을 갓 결혼한 제가 요리책을 보고 아버님께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아버님께서 이 꽈리고추 무침을 정말 맛있게 드셨답니다. 그리고는 맛있다 맛있다 하시고 며느리는 음식도 참 잘하는구나 하시면서 맛있게 드신 음식이라 저는 이 꽈리고추 무침을 보면 시아버님이 생각나는 음식이랍니다. 저의 아버님이 좋아하신 칼칼하고 맛있는 꽈리고추 무침 만들어 보겠습니다. 꽈리고추 무침 재료입니다. 꽈리고추, 밀가루, 소금, 헬렌의 맛간장, 만능 간장이고요. 고춧가루, 올리고당, 참기름, 깨, 다진 파와 다진 마늘 준비했습니다. 꽈리고추 무침 만들어 보겠습니다. 꽈리고추 200g 준비했어요. 꽈리고추는 이렇게 꼭지를 이렇게 따주세요. 쉽게 쉽게 이렇게 꼭지가 따진답니다. 네, 이제 이렇게 꼭지를 다 깐 네, 이 꽈리고추를 깨끗이 씻어 올게요. 네, 이렇게 꽈리고추를 깨끗이 씻어 봤어요. 이 꽈리고추는요, 금방 씻어온 이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요, 밀가루를 넣어줄 거예요. 이 밀가루는 3큰술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소금간만 살짝 해주시고요. 밀가루를 이렇게 입혀주세요. 예, 지금 고추에 물기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밀가루가 아주 잘 묻고 있거든요. 고추에 밀가루가 골고루 묻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밀가루를 묻혀줬습니다. 다음은요, 찜솥에서 이 고추를 쪄줄 거예요. 찜틀에다가 쪄주면 되는데 저는 그래도 면보를 한번 깔고요. 고추를 얹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펴서 네, 김이 올라오는 찜솥에서 3분 동안 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이 오른 찜솥에서 3분 쪄준 예, 꽈리고추예요. 이거는 오래 찌면 안 되고요. 밀가루가 익을 정도만 쪄서 이렇게 살짝 3분 정도만 쪄주셔야지 고추가 너무 무르지 않고 맛있답니다. 네, 요 꽈리고추는요, 이렇게 좀 펼쳐놓고 식히도록 하겠습니다. 고추가 식는 동안에 양념장을 만들어 줄게요. 저는 이 간장을 사용할 건데요. 이것은 지난주에 영상에 올린 만능 간장이에요. 헬렌의 맛간장이랍니다. 오늘은 이 만능 간장을 이용해서 꽈리고추 무침을 만들 거고요. 혹시 아직 만들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진간장 사용하시면 된답니다. 저는 이 만능 간장 4분의 1컵 넣겠습니다. 그리고 고춧가루 한 큰술 넣겠습니다. 올리고당도 한 큰술 넣겠습니다. 네, 다진 파도 좀 넉넉히 넣어주고요. 한 계량하면 한 3큰술 정도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진 마늘 반 큰술 넣어주겠습니다. 참기름 네, 한 큰술 넣어주고요. 통깨도 네,
한 큰술 넣어주겠습니다. 네, 잘 섞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양념장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 만능 간장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이 양념 자체로 아주 맛있는 그런 양념장이 되었어요. 혹시 아직 만능 간장을 만드시지 않으신 분들은 진간장 한 큰술에 참치액 한 큰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참치액도 없으신 분들은 멸치액젓 넣어주셔도 된답니다. 양념간장이 이제 다 만들어졌어요. 여기에 고추만 좀 버무리면 되거든요. 쪄서 식혀놓은 고추를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념장을 살살 버무려주세요. 양념장이 좀 넉넉하네요. 고추를 좀 더 쪄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고추 무침이 완성되었어요. 네, 이렇게 꽈리고추 무침 완성했습니다. 이 꽈리고추 무침이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먹어볼게요. 아주 칼칼한 고추 무침이 되었어요. 밥을 부르는 그런 밥도둑 반찬이 될 것 같습니다. 입맛 없는 봄철에 식욕을 부르는 그런 맛이랍니다. 이 고추 무침은 감칠맛 나는 다른 양념을 하지 않고 이 만능 간장 하나로 이렇게 맛을 낸 그런 무침이잖아요. 근데도 아주 칼칼하고 맛있는 그런 무침이 되었어요. 네, 여러분들도 이 만능 간장을 이용해서 이 맛있는 까리고추 무침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어땠나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든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계속 제 영상을 보기 원하시면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헬렌의 키친입니다.